자. 그래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얘기해 줄게. 자, 아까 얘기했던 leave something 형용사, 요 형태, 오형식으로 잘 쓰이는 거. 또 뭐 있지? find something 형용사. 이때 find는 문득 얘가 아,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다. 찾다가 아니라. 그 다음 또 뭐 있지? keep something 형용사. something을 이런 상태로 남겨두다.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야. 오형식 형태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sit은 무슨 뜻이야? 앉아서. 좌석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일땐 앉다가 아니라 앉히다야. 그러니까 단어 뜻을 꼭 잘 외워. sit은 뭐야? 앉히다라는 타동사야. 그럼 봐봐. he, 그는 앉혔어. 누구를? 자기 자신을 하면 himself가 되겠지. 자기 자신을 앉혔어. 어디다? on the chair. 그 의자 위에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의자 위에 앉힌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뭐야? 내가 내 자신을 거기다 앉혔다는 것은 거기 그냥 앉혔다는 얘기야. 그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지.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갈게. 그럼 himself가 주어자리로 가는 거야? 주격이니까 he로 바뀌지? 그럼 수동태 되지. 그런 거야? he was seated. 형태 되지? 목적어 일로 갔으니까 목적어 빠졌지? 그럼 바로 on the chair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by himself로 가는 거야. 주어는 이쪽으로 오니까 by himself로 하는데 보통 생략을 하지? 그럼 잘 기억해. 타동사 플러스 자기 자신 제기대명사는 수동태랑 같은 뜻이야. 그가 그 의자에 앉혀졌다는 얘기는 그가 앉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앉히다와 같은 의미의 자동사가 있다면 he sit의 과거만 sat이죠. he sat on the chair랑 같은 거지. 이 세 개가 같은 뜻이야. 개념 이해가? 얘는 수동태는 될 수 없고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수동태와 같다. 그리고 이 수동 느낌의 자동사가 있다면 같은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였었어? 헌신하다 뭐지? devote 그 다음? devote 다음 뒤에 목적어 뭐 나와? devote는 원래 뜻은 뭐라고 했었지? 바치다. Devote A to B. Devote A to B 하면 A를 B에 바치다.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근데 자기 자신을 바치면 헌신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Devote oneself to something. 뭔가? Something이 자기 자신을 바친다. 그래서 이게 헌신하다야. 그럼 얘랑 같은 건 뭐야? 수동태랑 같지. 그러니까 뭐야? Be devoted to something과 같은 거. 어떤 단어체계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단어체계는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야. 원리만 기억해.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수동태다 라는 걸 기억하면 니네는 쉽게 둘 중에 니네가 외우고 싶은 거 하나만 외우면 되지. Be devoted to 외우든 devote to oneself to 외우든. 그치? accustom이 뭔 뜻이야? 커스텀이 뭐야? 관습. 관습이라는 건 뭐야? 우리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익숙한 거야? 안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거지? 그래서 AC가 붙으면 2야. AC가 붙으면 자, 잘 들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모든 단어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접두어와 어근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전미어가 붙을 수도 있고 이 접두어 부분은 다 전치사랑 개념이야. AC, AD, AL, AR 이렇게 붙은 애들은 다 뭐야? 전치사 2의 뜻을 가져. 어디 어디. 그러니까 이 뒤에 얘가 전치사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어? 역시 2가 따라 나와. 그래서 accustom
A to B 이렇게. 그 뭐야? A를 익숙하게 만들다. 어디에? B. 여기에 A에다가 자기 자신을 쓰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뭐야? 내가 내 자신을 여기다 익숙하게 만들었던 건 내가 거기에 익숙해진 거지. 순서 B. Accustomed to something.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 Accustomed oneself to it. 그럼 뭐뭐에 익숙하다. 또 우리 아는 거 뭐 있지? 맨날 쉬운 데 많이 나온 거? Be used to something이지. Something이 익숙해지다. 그치 않니? 응. 이런 덩어리들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 단어 하나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덩어리들을 외우려고 해야 독해가 빨라지고 어법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어. 더. 알겠지? 이해갔어? 그런 게 있냐. 지워도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고 8번에서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드렸어요. 5형식으로 쓰이는 거 있다고? Leave 목적어 형사, Find 목적어 형사, Keep 목적어 형사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수동태어로 갔다. 자동사가 있다면 그 자동사의 개념도 역시 같다고 볼 수 있다. Devote는 바치다. 그래서 어디가 돼요? 헌신하다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라고 Devote oneself to, Be devoted to 수동태랑 같다. Accustomed 익숙하게 하다야. 어커트는 뜻이라고 익숙하다가 아니야. 익숙하게 하다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익숙하게 하다니까 자신을 익숙하게 만들면 익숙해지는 거야. 알겠어. 알겠죠? 이 정도들은 생각하면 좋죠. 선생님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이런 생각하고 오잖아. 뭐, 거기다가 뭘 더 붙여 설명해 줄까. 됐어요? 지울게요? 이런 개념을 잡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모의고사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자, 아까 니네가 많이 들었던 게 13번이야? 13번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쉬웠지? 13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자 A 보십니다. A, watching이냐, to watching이냐 그러네. 자, as 하고 나왔지? 그럼 얼른 가로는 묶어. 어디까지 묶어야 돼? 컴마 찾아. 컴마 이거지. 그럼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함에 따라서 as는 뜻이 많지요. 접속사 as는 여기까지 가고 주어 뭐야? 아, 나는 start 멈췄죠. 보던 걸 멈췄을까? 보기 위해 멈췄을까죠. 뭐를? A local little league baseball game을 지역의 little 야구 게임을 보려고 멈춘 거죠. 근데 야구 게임이 뭐냐면 that was being played 과거 진행형 수동이네요. In a park 공원에서 near my home 내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플레이되고 있었던 그 게임을 보던 걸 멈췄을까? 보려고 멈췄을까? 여기를 읽어야 좀 되겠네? 그럼 이제 읽는 거야. I was driving 내가 운전하고 있었어. home 집으로 from work 직장에서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해가고 있다가 나는 그거를 보던 걸 멈췄을까? 보려고 멈췄을까? 그렇지. 그럼 뭐야? to watch가 되겠지. B는 what이냐 대신이냐 또 나왔어. what이냐 대신이냐 겁나야 잘 나와. 그럼 자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 내가 s하고 나왔지. 그럼 또 가로를 묶고 얼른 컴마가 여기까지네. 이럴 때 이러는 동안 I asked 나는 asked 했죠. 주어 나왔고 asked 했어요. one of the boy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에게 물어봤겠죠. 여기서 그럼 대디아를 물어봤겠니 what을 물어봤겠니 뭐냐고 물어봤겠니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확률이 높지 않니? 그럼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한 거 확인해야 돼 이제. The score was야. What the score was. 맞죠? 간접의문.
스코어가 지금 몇 대 몇인지 물어봤죠. 이렇게 되겠죠? C는 퍼즐링이냐 퍼즐드냐야? 자, 퍼즐이 무슨 뜻이야? 퍼즐. 우리 퍼즐 게임한다 할 때 퍼즐을 또 명사일 때 퍼즐이야. 동사일 때 퍼즐은 뭘까? 의아하게 하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지? 하게 만드는 게임을 갖다가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 거지. 자, 감정과 관계된 단어는 잘 들어봐. 감정과 관계된 단어는 다 감정 유발 동사야. 감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 들게끔 만드는 거야. Excite 무슨 뜻? 신나다. 그치? 신나게 하다야. 신나다가 아니야. 흥분시키다. 흥분하다가 아니야. Shock 무슨 뜻이야? 충격을 주다야. 주다. Interest 무슨 뜻이야? 동사로? 그제 흥미롭게 하다. 관심 난다. 흥미롭게 하다. 이게 좀 헷갈려서 나는 항상 방향성을 생각한다 그랬지. 흥미를 끌다. 끄는 방향성. 그래서 내가 be interested 하고 수정이 되는 거야. 내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이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게 안 헷갈려. 수정이. 그리고 interest는 흥미를 끌다. 그지? 응. 또 뭐 있을까? 됐다 많지. 어, satisfyment? 그렇지, 만족하다가 아니라 만족시키다. disappointment? 그렇지, disappoint, 실망시키다. 실망감을 주다, 실망시키다. 그러면 exciting 하면 뭔 뜻이야? 현재 분사 exciting은? 신나게 하는, 아니지, 능동인데 진행. excited 하면? 신나게 된. 쇼킹 뭐야? 충격을 주는. 쇼크 하면 충격을 받은 능동. 충격을 주는, 충격을 받은. 인터레스팅 흥미를 끄는. 인터레스티드 흥미가 끌려진, 관심이 간.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야. 한글의 글자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 이미지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냐. satisfy 만족시키다. satisfying 만족감을 주는. satisfied 만족스럽게 된. disappointing 실망감을 주는. disappointed 실망스럽게 된. 항상 puzzle 무슨 뜻이라고? 의아하게 하다. puzzling 하면 의아하게 하는. 퍼즐드 의아하게 된. 규칙대로만 하는 거야. 규칙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자, 내용 보면 어디서 가야 돼? 문장 여기서네. Discouraged 하고 그 소녀는 물었죠. With the 뭐와 함께 퍼즐링 룩이야 퍼즐드 룩이야.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의아하게 된. 여기서 룩은 뭐야? 동사로 보면 안 되지. 동사 여기서 맞아. 그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사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룩은 뭔 뜻? 명사로? 모습, 표정. 그런 뜻이죠. 그럼 의아하게 하는 표정이야? 의아하게 된 표정이야? 그러면서 뭘 알았어? 왜 should we be discouraged? discouraged라고요? 하고 그 소년은 물어봤단 말이야. 왜 우리가 discouraged 뭔지? 낙담시키다. 그러니까 be discouraged가 우리가 왜 낙담하게 되어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아하게 하는 표정이야? 의아하게 된 표정이야? 의아하게 된 표정이니까 퍼즐들 룩이 되는 거지. 틀린 사람들 다 C에서 틀린 거야? 아니요. 어디서 들었어, 서연이? A요. A에서 틀린 거야? 뭐 어쩔서? 어디서 틀렸어? 아, 여긴 다 맞았단 말이야? 난 틀렸으면 여기서 틀렸는 줄 알고 지금 열심히 설명했더니 자, stop to do는 무슨 뜻? 하기 위해.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doing은?
하던 걸 멈추다. 시스도 있죠. 시스가 무슨 뜻이라고? 중단하다. 중단하다. 시스트도 무슨 뜻? 하기 위해 중단. 아니야. 시스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고 뜻이 똑같아. 그래서 얘네가 똑같은 뜻이야. 시스투드나 시스투잉이나 둘 다 하던 걸 멈추다. 시스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기 위해 멈추다는 스타투드 이게 하나밖에 없어. 시스투드, 시스투잉 다 스탑두인 것 같은 뜻이야. 하던 걸 멈추다. 시스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멈추다. 아이들이 보통 stop to do와 stop doing을 이 두 개는 잘 구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로 cease to do를 잘 내요. 이거를 내면 애들이 cease를 중단하라고 열심히 외운 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기 위해 중단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서 틀리게. 그래서 하고 cease는 cease doing보다 cease to do를 잘 내요. 시험 문제에서. 이해가 가진 분이지? 하고 시스트드는 하던 걸 중단하다야. 시스트드, 시스트드인 둘 다 하던 걸 중단하다. 스탑드인 것 같은 뜻이야. 스탑드드만 하기 위해 멈추다고. 이해하셨죠? 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3번 의외로 많이 틀리셨네요. 다 A에서 틀리다니. 신기한 녀석들일세. 왜 틀리고요? 됐어? 그 다음. 성아, 더 풀었어? 응. 빨리 안 풀어. 서아는 빨리 풀고 이래는 채점해봐. 어, 20번까지 풀었니? 어, 네. 20번? 20분 정도까지 풀었어? 20분까지 풀었어? 서현이 저는 38번? 18. 18번? 자 18번까지 채점해봐. 자 서아는 듣지마. 귀 막고 빨리 풀어. 자 14번은 3번이고요 15번 3번이고요 16번 4, 17번 2, 18번 1. 됐어? 응. 그다음에 그다음에 태영아 19번 풀었지. 19번 5, 20번 4. 21번까지 풀었다고? 네. 21번 2. 틀린 거 뭐 있어? 19, 16. 16 하나만? 네. 서야 16, 19번부터 빨리 풀어. 5 풀고. 어, 16, 19번부터 풀어봐. 16, 19. 16번을 또 많이 틀렸네. 응. 어, 그것부터 풀어. 어, 16, 19. 풀었어? 16, 19 둘 다 풀었어? 어, 어이 금방 잘 풀네. 16번 한번 봐봐. 16번 보면 A가 어디서 박스냐 박스 있으냐지? A woman stands.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Stand 자동사야. 끝이야. 어디 서 있어? In front of lots of 박스 있으네. 박스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으면 당연히 복수 봐야지. 아, 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어? 왜? 자, 이것도 얘기해 줄게. 맨이다 하면 뭐가 나와? 맨이다 하면 항상 셀 수 있으니까 복수명사가 온 거야. 많은 뭐뭐. 어 넘버로 보면 뜻? 맨이. 어 넘버로 많이 맨이의 뜻이지. 잘 봐. 어 number of students. 그럼 뭔 뜻? 많은 학생들. 단수의 복수야? 복수.
그래서 아 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더 넘버로 부르는 뜻이야. 그렇지. 더 넘버로 부르는 뭐뭐의 수야. 이거 맨날 나온 거지? 더 넘버로 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명사 나와야 되는 거야. 복수 명사 나와야 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숫자라고 안 하지? 여럿이 있을 때 여럿의 수야. 그 숫자는 이거는 이렇게 수식이야. 그러니까 주어는 더 넘버야. 그래서 단수로 is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잘 봐. 어 넘버로브는 그래서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 다음엔 어 넘버로브 다음엔 항상 복수명사 복수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자, 이거는 many와 뭐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야? a lot of지. 맞습니까? a lot of에서 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lots of랑 같이. 그러면 어 넘버로브에서 어 빼버리면 어떻게 돼? numbers of. 넘버스 없으면 많은 이야 뜻이야. 어가 없으면 넘버스하고 S로 가는 거야. 많은 뜻이야. 그렇지? 응. 자, an amount of는 무슨 뜻? 물량, 아니 많은. an amount of도 많은이죠. 많은 물이야. much의 뜻이지. 이건 셀 수 없으니까 much의 뜻인 거야. 맞습니까?